안녕하세요, 조승현입니다.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에서는 이번 아카데미 시상식 화제작 중에 하나이자 몇달 전부터 수많은 궁금해 분들이 이 영화 리뷰 좀꼭 해달라고 부탁한 작품이죠. Trial of the Chicago 7. 역사 배경 설명 해보겠습니다. 이 영화는 이제 1968년 미국의 시카고에서 일어난 시위대와 경찰 사이의 폭력 충돌이 배경에 있어요. 1968년에 미국에서 대선이 치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에서 후보를 내기 위해서 시카고에서 전당대회를 해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린든 존슨이었는데, 린든 존슨은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어요. 그래서 시카고에 평소에 민주당의 정책 또는 린든 존슨의 정책에 불만을 품고 있던 많은 세력들이 모여들어서 거대한 시위대가 형성이 됩니다. 그때 시카고의 시장이었던 데일리가 이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과잉 진압을 하게 되고, 이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을 하면서 시카고가 폭력의 도가니로 변하게 되죠. 이 선거에서 당선된 공화당 출신의 닉슨 대통령은 이 시카고 폭력 사태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게 되는데요. 이 시카고에 모였던 여러 시위대 리더들 8명을 이제 재판에 넘기게 되죠. 그 8명 중에 한 명이었던 흑인 인권운동가 바비 시일 같은 경우에는 이 영화에 나온 대로 제대로 재판을 못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오늘날까지 Trial of the Chicago 7으로 알려져 있고, 그 재판의 경과를 영화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작품입니다. 이 재판이 유명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 미국의 가장 심각한 사회 문제였던 세대 갈등을 굉장히 극명하게 보여주는 재판이라는 평가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2차 세계대전 이전에 태어난 미국의 기성세대와 흔히 1968년에 시위를 하던 세대라 그래서 68세대라고 불리던 베이비부머 세대 사이의 세대 갈등을 축소해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많은 사람이 생각했다고 해요. 그런 만큼 1950년대 미국 분위기와 60년대 미국 분위기가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68세대를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이해하고 이 영화를 보면 그 의미를 훨씬 더 깊이 음미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에피소드 준비해 봤습니다. 68세대의 가장 중요한 점은 어른의 말을 듣지 않고 젊은이들이 갑자기 자기의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던 것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서구 전역, 그리고 당시 서구의 강력한 영향권에 있던 멕시코나 일본 같은 곳에서도 학생들이 갑자기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어른들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했던 해, 이렇게 기억이 되어 있어요. 더 놀라운 것은 그 당시가 이제 이념 갈등 시대잖아요. 공산권과 자유 진영 사이에 교류가 거의 없던 시대인데도 공산권 자유 진영 가리지 않고 서구 전역에서 학생 운동이 일어났다는 점이 1968년의 특이한 점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68 청년들 중에서 가장 먼저 포문을 열었다고 볼수 있는 것은 폴란드의 바르샤바 대학의 학생들입니다. 1968년 1월에 폴란드 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미츠키에비츠라는 극작가의 지아디라는 연극이 있었는데, 이 연극에 반러시아 정서가 포함되어 있다. 그래서 반러시아 정서가 나중에 반소련 정서까지 갈수 있다라고 생각하던 공산당 간부들이 이 연극의 공연을 금지합니다. 그러면서 바르샤바의 학생들이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면서 시위를 하게 되고, 그것이 전 폴란드로 퍼져나가게 되죠. 얼마 있지 않아서 소련에 가장 충성스러운 위성국가 역할을 하던 공산국가 체코슬로바키아가 소련의 말을 듣지 않기 시작해요. 소련의 말을 잘 듣던 당 서기가 학생들의 압박에 의해서 물러나고 새로운 당 서기가 선출이 되는데, 이당 서기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자유롭게 서구권의 신문을 읽을 수 있게 하고, 또 체코에 살고 있는 예술가들이 서양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게 해주고, 또 프라하를 서양 관광객들한테 개방을 하는 듯 소련에서 굉장히 안 좋아할 만한 정책을 피게 되죠. 그래서 프라하에서 많은 유럽 국가의 젊은이들이 새로운 연극과 예술을 하는 프라하의 봄이라는 문화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제 그 철의 장막을 넘어서 서독으로 가볼게요. 서독은 1966년, 67년부터 학생들이 벌써 약간 부글부글 끓고 있었어요. 일단 당시에 독일의 키징어라는 정치가가 점점 이렇게 세력이 커지고 있었는데, 나치 부역자라는 사실 때문에 학생들이 이미 시위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런 과정에서 두 명의 학생 운동가, 특히 루디 두슈케라고 하는 인물이 총을 맞게 되면서 학생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서독 전체로 학생 운동이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죠. 국경을 넘어서 프랑스는 이제 1968년 5월에 폭발을 하게 돼서 메이속상 튀윗이라고 하는 학생 운동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파리의 낭테르라고 하는 대학에서 이미 문화가 바뀌어서 학생들은 자유롭게 연애를 하고 있는데, 학교 당국에서는 남학생과 여학생이 서로의 기숙사를 들락날락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고수했기 때문에 학생들의 불만이 터지면서 일어난 운동이에요.
처음에는 간단한 시위로 시작했지만 여기도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강경하게 대응을 하기 시작하고 경찰이 이제 인볼브되기 시작하면서 파리에 있는 대학생들이 다 같이 들고 일어나서 솔보르 대학을 점거하고 경찰에 맞서 싸우던 메이 속상 트윗 운동도 68년에 벌어진 거죠. 사실 이 학생 운동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폭력을 직접 경험해 본 적이 없고 선진국에서 자란 청년들이었어요. 하지만 이렇게 학교 당국이나 정부에 아주 조그만 요구를 했을 때 군대와 경찰이 동원되는 것을 보고 왜 세상에 이렇게 어이없는 폭력이 많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고 폭력이라는 것 자체를 끔찍하게 싫어하게 된 세대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그런 어이없는 폭력을 대표하는 것이 바로 베트남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 운동이 각 나라마다 다른 어떤 아젠다를 가지고 있었지만 베트남 전쟁에 반대한다는 면에서는 다 같이 뭉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학생운동과 갈등, 토론 등이 베트남 전쟁의 당사자 국가인 미국에서 가장 활발할 수밖에 없었겠죠. 그런 불만이 한 군데 모여가지고 폭발하게 된 것이 바로 1968년 민주당 전당대회 때 그 시위 장면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미국의 68세대가 갑자기 왜 어른들한테 반항을 하기 시작하냐를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왜냐면은 이 68 학생운동은 대체로 미국 최고의 엘리트 대학에서 일어납니다. 동부에서는 컬럼비아 대학이고 서부에서는 벌클리 대학이었어요. 컬럼비아 대학은 아이비리그 대학이죠. 그리고 벌클리 대학 같은 경우에는 오늘날까지도 실리콘밸리에 임원들을 많이 배출하는 명문대학입니다. 그리고 이 학생운동가들은 대체로 굉장히 엄마 아빠나 선생님의 말을 중고등학교 때 잘 듣고 공부를 열심히 해서 이런 대학에 간 모범생 출신들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벌클리 대학의 프리 스피치 무브먼트라고 하는 학생운동의 창시자인 사비오라는 청년이 굉장히 전설적입니다. 68세대. 근데 이 청년 같은 경우에 경찰차에 올라가가지고 연설을 하는데 경찰차에 올라갈 때 기물 파괴를 혹시나 할까봐 신발을 벗고 양말만 신고 올라갔던 걸로 유명할 정도로 굉장히 나이브하고 엄마 아빠 말 잘 듣는 청년들이 갑자기 기성세대에 반항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윗세대들이 더 68세대를 이해하기 어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흔히 68세대의 반항을 베트남 전쟁에 가기 싫어서 그랬다라고 그냥 단순하게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68세대를 상징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대학생들이 모여가지고 징집영장을 불태우고 있는 그 장면일 거예요. 우리가 흔히 68세대의 패션이라고 하는 히피 패션, 긴 머리, 더부룩한 수염, 씻지 않은 몸, 아니면 너무 헐렁하거나 꽉 끼는 옷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보면은 정말 깔끔하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제복을 입어야 되는 군인의 모습과 거의 반대의 모습이다. 이렇게 자주 해석이 됐었죠. 68세대의 슬로건 하면은 Make love, not war. 연애를 하지 왜 전쟁을 하냐? 라는 그런 문구가 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제 전쟁에 나가기 싫은 공포에 질려있는 젊은이들이 할 법한 이야기죠. 또 이제 이 세대에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비틀즈를 떠올리고 그 비틀즈의 Imagine이라는 곡이 이 세대의 정신을 잘 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는 상상할 수 있겠니? 나라라는 것도 없고 인종이라는 것도 없고 종교라는 것도 없어서 우리가 싸울 이유가 없는 세상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가사가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싫은 젊은 세대가 바로 68세대였다라는 거는 일리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실 그래도 68세대가 이상했던 건 뭐냐면은 미국은 징집을 안 당한 세대가 없습니다. 사실 68세대의 증조 할아버지는 아마 남북전쟁에서 싸웠을 거고요. 할아버지 세대는 1차 대전에 나갔다 왔을 거예요. 아버지 세대는 2차 대전에 나갔다 왔을 거고 삼촌 세대는 아마 한국전쟁에서 싸웠을 겁니다. 나라의 부름을 받고 군대에 가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을 뿐 아니라 몸이 약해가지고 뭐 저체중이거나 심장이 약해가지고 군대를 못 가는 경우에 그거를 치욕적으로 생각해서 일부러 가짜 진단서를 받아가지고 입대를 했다는 얘기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왜 베트남 전쟁에 대해서만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은 반감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 그 시대를 살았던 지식인들의 책과 뭐 자서전 기록 같은 거를 뒤져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저널리스트이자 역사작가였던 쿨란스키라는 분이 말하자면 자기 어렸을 때 시대를 갖다가 묘사한 책을 찾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신빙성 있는 해답이라고 생각하는 걸 찾았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MZ세대가 기성세대와 다르다 그러면서 걔네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여서 그래 라고 말하는 것처럼 68세대는 세계 최초의 라이브 텔레비전 네이티브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68세대 이전의 세대들 같은 경우에는 방송 장비가 아직 크고 스튜디오 안에서 주로 촬영을 해야 되는 시대에 살았기 때문에 아나운서라든지 정부의 중요한 관료가 나와가지고 해설을 해주는 방식으로 정보를 접하던 세대라는 거죠. 하지만 방송 장비가 다 가지고 라이브 방송이 가능해지면서 세계에 일어나는 일을 필터 없이 자기 눈으로 볼 수도 있게 된
첫 번째 세대가 바로 68세대였고 그 68세대는 자기가 눈으로 본 게 있는데 어른들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어른 세대의 말을 곧이곧대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많은 불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제 1968년 설날 때 북베트남군과 베트콩이 수많은 미군과 남베트남 기지를 상대로 동시에 기습 공격을 하는 탯 오펜시브라고 하는 전투가 벌어져요. 근데 그것이 이제 현장감 있게 중계가 된 첫 번째 전투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맥나라라든지 아니면은 존슨 대통령이 우리 거의 다 이겼다. 베트콩 몇 명만 잡으면 이제 전쟁이 끝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미국 대사관 앞까지 베트콩들이 와가지고 총질을 하고 있고 미군들이 그 벽 뒤에 숨어가지고 벌벌 떠는 장면을 젊은이들이 자기 눈으로 봤다는 겁니다. 잠깐만, 저길 가라고요? 이제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기 전에 전쟁의 실상을 자기 눈으로 본 첫 번째 세대가 68세대였다라고 쿨란스키는 얘기합니다. 또 라이브 텔레비전이 발전하게 되면서 많은 나라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 젊은이들이 노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 젊은이들이 보니까 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이 생각보다 나랑 비슷한 거예요. 공부하기 싫고 맥주 한잔하고 연애하고 싶고 시 쓰고 싶고 그런데 왜 우리나라 어른들은 저 나라의 청년을 나쁜 놈이라고 그러고 나한테 가서 죽이라고 할까라고 하는 거에 대한 의문이 이때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국가적 정체성이나 이념 정체성보다 세대적 정체성이 강한 세대가 태어났고 그것이 바로 68세대다라고 쿨란스키는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자기 눈으로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는 것과 어른들이 세상을 설명하는 것 사이에 괴리가 크다 보니까 처음에 이 청년들은 어른들한테 가가지고 물어봅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근데 대답을 해주지 않고 경찰이나 군대를 동원해가지고 입을 막으려고 했을 때 이 학생 운동이 불붙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서 가장 격렬하게 학생운동이 일어난 것이 컬럼비아 대학인데 컬럼비아 대학에는 마크 러드라고 하는 학생운동가가 있었어요. 마크 러드는 모범생이기 때문에 약간 이 신성한 배움의 현장인 대학에서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들을 죽이는 데 쓰는 살상무기를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충격에 빠집니다. 6명의 학생이 교수진을 찾아가요. 근데 이들이 징계를 당하게 되죠. 그 당시에 이 컬럼비아 대학 학생들은 2차 세계대전을 이긴 다음에 우리가 세계에서 가장 민주적인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정당한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받지 못하고 징계를 당한다는 것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학생들이 막 들고 일어납니다. 근데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는데 어떻게 했느냐? 대학 측에서 경찰을 불러서 그 학생들을 밀어내라고 그러면서 학생들이 엄청나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컬럼비아 학생들은 강경파가 되는 거죠. 이렇게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요? 라는 질문에 어른들이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다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의 대학생들은 미국에서 구하기 힘든 유럽 사상가들의 책을 읽으면서 약간 이런 게 있었어? 하면서 눈을 번쩍 뜨는 경우가 많았다고 해요. 가장 그 당시 학생들한테 큰 영향을 미친 철학자 중에 프란츠 파농이라는 사람과 마쿠제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폭력이 끊이지 않고 감시와 통제 위주로 사회를 만드는 이유가 강대국이 약소국을 침략하는 것으로 근대 사회가 발전했기 때문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가 베트남 전쟁에 가기 싫은 청년들에게는 베트남 전쟁이 나쁜 전쟁이다 라는 식으로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 세계에서 가장 강대국 청년들이 약소국에서 미국을 상대로 또는 미국과 비슷한 서구 강대국을 상대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을 영웅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68세대가 시위를 하는 장면을 보면은 호치민이라든지 체게바라 같은 사람들의 초상을 들고 이렇게 시위를 하는 기괴한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꾸로 말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그 실체를 정확하게 모르고 나이브한 어린 아이들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생각이 돼요. 또 이 마르쿠제라는 사람은 전 세계가 일종의 거대한 기계로 변하고 있다.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거대한 전쟁을 수행하면서 대부분의 서구 사회의 정부는 상명하복을 중요시하고 절차에 집착하는 거대한 행정조직으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관료주의가 말하자면은 기계가 인간성을 먹어들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마르쿠제의 이론을 그렇게 해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직된 사회에 일종의 윤활유 역할을 해주는 게 웃음이다라고 생각하는 강경하게 반전운동을 하는 학생들과 전혀 다른 그룹도 68세대를 상징하게 돼요. 흔히 영 인터내셔널 파리, 전 세계 젊은이들의 당이라는 이피 또는 히피라는 이름으로 불리던 이들인데 이들의 상징적 리더는 이 영화의 캐릭터인 에비 호프만과 제리 루빈이라는 두 젊은이였어요. 이들은 일종의 좀 어이없는 해풍이나 퍼포먼스를 통해서 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권위가 사실 얼마나 웃긴 건지를 갖다 풍자와 해악으로 저항하려고 했던 세력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가장 재밌는 갈등 포인트 중에 하나가 학생 운동의 리더 중에 한 명이었던 톰 헤이든과 제리 루빈과 애비 호프만이 히피들 사이에 약간 갈등이거든요. 근데 이 톰 헤이든은 역시 모범생이에요. 판사가 하도 피고인들을 하대하니까 판사가 일어날 때 같이 기립을 원래 해야 되잖아요, 법정에서. 근데 기립을 하지 말자라고 피고인들이 다 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모범생으로 사는 게 습관이 돼가지고 판사가 일어나니까 톰 헤이든만 벌떡 일어나고 히피들이 그들을 조롱하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이제 68년에 그렇게 많은 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라고 뒤져보니까 그냥 그러다 만 것 같아요. 좀 흐지부지 끝났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뭐 폴란드나 체코슬로바키아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냥 무력 탄압을 당했고 많은 그냥 선구권 학생들은 집에 갔어요, 그냥. 근데 왜 그것이 흐지부지하게 끝났냐를 보니까 처음에 이 학생운동을 시작했을 때 이 엘리트 대학의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세상에 핍박받는 자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우리가 들고 일어나면 그들과 같이 운동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대요. 근데 많은 진짜 생존을 위해서 투쟁을 하던 사람들, 특히 노동조합이라든지 흑인 인권운동을 하던 사람들의 눈에는 이 학생운동가들이 그냥 한가한 소리 한다 이렇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이제 프란츠 파농의 책을 읽고 제3국에 대해서 관심이 그들은 굉장히 많았지만 막 독립을 이룬 제3국들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이 68세대가 주장하는 성적 자유로움이라든지 마약에 대한 자유 같은 것을 갖다 서양 사회의 타락한 모습이라고 해석을 하고 오히려 거리를 두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몇 가지 예를 들자면 이제 바르샤바 대학 학생들을 때려잡으러 온 것도 워커스 유니언이었고요. 프랑스의 학생 운동을 가장 먼저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했던 거는 프랑스 공산당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원래 8인데 7이 됐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바비 실이라고 하는 강경파 흑인 인권운동가가 같이 잡혀와 있는데 나는 이런 배부른 소리 하는 부르주아 백인들이랑 할 말 없다. 왜 나하고 얘네를 같이 엮느냐. 우리의 투쟁과 그들의 투쟁은 다르다라고 주장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사실 이제 이런 시카고 7, 이 7명은 다 다른 이유로 시카고에 와 있었어요.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사상도 믿는 것도 너무 달랐고 젊은 친구들이 그렇듯이 대체로 자기가 속한 그룹이 가장 옳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기네들끼리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냉전 시대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던 그 어른들 같은 경우에는 이 7명이 같이 시위를 했기 때문에 당연히 한패거리다, 뭔가 컨스피러시, 즉 음모가 있다라고 여겼다는 거죠. 나중에 그 히피 리더였던 제리 루빈의 회고록을 보면은 우리는 피고인실에서 점심 메뉴 하나도 같이 결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점심 메뉴 하나도 결정할 수 없는 모습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데도 윗세대가 그들을 자기네끼리 만나가지고 조직적으로 뭔가를 짰다라고 믿는 모습 자체가 거대 관료주의에 익숙한 기성세대와 프리스타일인 젊은 세대의 갈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재판을 당시 사람들이 세대 갈등의 미니어처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 영화를 보면서 저는 제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41입니다, 올해. 다시 말하면 기성세대의 문턱을 갖다 이제 넘어온 거고 저도 이제 베를린 장벽이 아직도 서 있던 시대에 초등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냉전을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태어난 친구들하고는 조금 사고방식이 다르다고 느낄 때가 있어요. 또 68세대가 텔레비전 네이티브라고 하는 것처럼 MZ세대는 우리가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부르는 전혀 다른 미디어를 가지고 세상을 해석하는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는 세상을 분류하는 기준과 그들이 분류하는 기준이 다르다는 걸 이해하지 못하면 나도 저 트라이얼 오브 시카고 7에 나오는 재판관처럼 언젠가는 웃겨 보일 수도 있겠구나라는 경각심을 느끼게 해준 게 바로 이 영화였습니다. 오늘 조승연의 탐구생활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밌는 문화 역사 이야기로 여러분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전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히 계십시오.